자, 헬리콥터 한 대에 이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나 보네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뭐 창이 다 금이 간것 같은데 춥다고 이런 게 가능했을지. 바로 지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리온이라는 한국형 헬리콥터 얘기입니다.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이 수리온, 우리가 만든 거는 굉장히 자부심이 큰 건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네, 저기 알래스카에 가서 추운 데에서 네. 비행을 하다 보니까 발견된 현상인데요. 네. 밖이 추우면 어떡합니까? 안에 사람들은 못 견디니까 네. 온도를 올리죠. 히탈 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은 매우 춥고 안은 매우 더우니까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실금이 갔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잔금이 쫙 쪼개진 게 아니고. 아하. 그래서 실제로 저기 헬기를 타보면은 이렇게 네. 잔금들이 많이 가 있어요. 여러 가지 네. 상황에 부닥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지금 발견됐. 실금이 갔다는 게 바로 저 헬기에 있는 유리창 하나. 네. 캐노피라고 하는 거죠. 앞에, 그리고 조종석이 앞에 있는. 그다음에 저 기체 프레임, 이런 아. 틀도 균열이 갔다? 이건 무슨 기체 얘기입니까? 프레임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프레임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걸로 보이는데, 네. 비행기에서는 이 전체 비행기에 우리 사람이랑 등뼈 같은 뼈가 있습니다. 네. 그런 프레임은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그런 프레임 중에 하나가, 네. 거기다 이제 뭐 무거운 걸 붙여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됐는데, 그거는 실전 배치된 게 아니라 시제기로 만들어서 사용하던 거에서 발견돼서, 네. 그걸 보강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앞에 그 윈드실드라는 거는 조종석 앞에 있는 유리거든요. 캐노피. 그 부분에서 이제 잔금들이 발견돼서 그것도 바꾸기로 했다라는 건데, 네. 프레임은 뭐 네. 아마 우리 쪽이 만든 것 같은데, 앞에 유리창은 네. 프랑스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헬리콥터에 쓰는 유리창 이런 건또 당연히 방탄인가요? 그래서 방탄은 좀, 아닙니다. 아, 방탄은 조종석 부분에는 방탄 유리입니다. 아, 요 앞쪽에 일부 방탄이긴 한데, 네. 뭐 강력한 방탄은 아니고요. 그럼 이제 이런 건좀 프랑스에서 수입하거나 그런데 이게 날이 춥다고 금이 갔다. 보통 자동차도요, 뭐 영하 20도에서도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그 일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데서 떠서 날아가니까 그 네. 온도차가 크죠.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시험하면서 수리온만 저런 현상이 발견된 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 헬기들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뭐 다시 다 리콜을 하겠다는 쪽으로 아마 카이에서는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이 무기 체계를 보면은 군사력 건설을 보면은 그 합참에서는 소요를 이런 무기가 필요한 소요를 제기하고 네. 국방부에는 예산을 획득하고 네. 이 방사청에서 무기 획득을 하는데 무기 획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자체 연구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국내에서 자체 연구 개발할 때는 왕왕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될수 없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를 가면서 벌리거든요. 네. 이것도 그런 방향인데,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가 네. 지금 에코스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부터 에코스를 만든 게 아니라 포니부터 시작해서 네. 스텔라, 그랜저, 그래 에코스까지 온거 아닙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가는 과정에 좀 네.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연구 개발하는 것에서는 네. 소요와 예산은 국방부에서 하고 이것을 획득하는 부서는 방사청에서 카이하고 하다 보니까 네. 소요와 제기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된 겁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번에 그 획득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네. 이게 국방에서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획득은 이렇게 지난 참여정부 때 투명성을 높인다는 서로 각각 분산을 시켜놨어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책임성이 있으려면은 어느 한 부서에서 주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산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땐 따끔하게 질책해 주시되 네. 좀 애정을 가지고 질책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수리온, 한국이 스스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헬리콥터입니다. 카이라고 KAI라고 쓰기 때문에 카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건데 이 방위 산업체잖아요. 저런 곳을 만드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도 자주 방문하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어쨌건 처음 만드는 과정에 좀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그 대통령 저희 가셨죠. 미국 수출하기 위한 T-50 공개할 때 가셨는데요. 네. 관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조금 편견을 갖고 계신데, 방위 산업은 무조건 잘해야 된다. 한번 네. 투자하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해본 길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고쳐가는데, 아, 대통령이 직접 수리온까지 했던 거군요. 네, 시승을 했었죠. 네. 저거 할때 했었는데, 네. 지금 방사청에요. 검찰, 네. 감사원 나와가지고, 다 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왜 처음 차를 만들면은 그뭐 GM도 그러고 현대도 그러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리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발전해 가는 건데
처음 개발해서 처음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문제가 된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연구 개발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견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사회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네. 최종 조립은 카이에서 하지만은 저거를 세 개가 나눠서 했어요. 네.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저는 전자 장비 같은 걸 만들었고 또 저게 산자부 돈이 들어와서 이 저 민정기로도 나중에 전환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타 같은 돌아가는 요거는 항공 우주연구원 칼이라고 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만들든 간에 최종 조립은 카이가 해서 하는데 최종 책임은 카이한테 다 물리는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고 한 업체한테 책임을 주고 했으면 그 업체가 계속 실험하면서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확장해놓고 조립한 데 문제 발견되니까 지금 늦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KFX 지금 하고 있는데 저런 거를 참고해서 특정 기관한테 책임과 권한을 다 줘야 됩니다. 저기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애정은 갖겠습니다. 기다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여된 사람들이 돈 빼먹거나 말입니다. 특정인한테 그 편의대로 수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또는 세금을 갖다가 허투루 쓰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좀 기다리고 제가 우리 방산 참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방산이요. 굉장히 요구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방산 무기 만들어 놓고 우리 군에 납품하잖아요. 비쌉니다. 이걸 들고 제3국에 나가면 비싸서 못 팔아요. 우리 T-50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업체들은 다시 이걸 다운 시킵니다. 그래갖고 더 싸게 만들어 수출하는데 우리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저런 것도 문제라고 지적이 되는데 사실은 업체가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너무 엄격하다는 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방위산업 비리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국방과 관련해서는 기꺼이 세금도 내고 우리 민생과 좀 덜 관련이 있어도 지켜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쓰고 세금도 내는데 이런 일 이제 뭔가 비리에 관련된 건 없어야 될 것 같고 다만 국산화의 길이 워낙 험난하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 때문에 비리라기보다는 실력 부족이죠. 기다려주고 또 실력을 키우는 일 여기에 좀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희승했던 수리온 헬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만 균열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잡음이 좀 생겼습니다. 빨리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소식으로 북한 소식, 안보 소식, 그리고 국방산업, 방위산업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 그리고 김정봉, 김기호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